오늘 리뷰는 여러분들께 정말 현실적으로 돈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거의 한 50%? 네, 싹 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책상의 기준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좀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깔끔하고 튼튼하고 큼직한 책상이죠. 솔직히 컴퓨터용 책상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너무 화려하거나 아니면 작거나 혹은 튼튼한지도 이제 모르다 보니까 구매를 솔직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바로 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네, 지금 이 책상이거든요. 제니스 제로드 제로라인 데스크 컴퓨터용 책상이고요. 사이즈는 바로 1600mm입니다. 160cm죠. 이 정도면 컴퓨터용 책상으로 하기에는 되게 넉넉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단순히 이렇게 리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정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닉스랑 이야기가 정말 잘 돼서 정말 매우 저렴하게 잘 가지고 왔어요. 이게 기존 이제 판매가 보니까 25만 9천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그 한정 기간 동안 드릴 수 있는 금액이 15만 9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오랜 기간은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금액으로 드립니다. 고민하고 계시다고요? 그냥 일단 구입하고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그러면 리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제닉스에서는 다양한 책상들,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했습니다. 저도 제닉스에서 나온 그런 책상들은 거의 다 사용해 본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스럽다는 거죠. 게이밍 데스크를 꾸밀 때 좋은 아레나 X 그리고 아레나 폴라 시리즈, 나의 허리를 지켜줄 수 있는 아레나 멀티 데스크 그리고 모션 데스크, 그리고 이제는 깔끔하고 견고한 그런 책상들이 이제 유행인 것 같고 대세인 것 같아요. 제닉스의 제로드 제로라인 데스크처럼 말이죠. 이 책상의 특징은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리고 설명드렸던 바로 깔끔함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또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여기 이쪽 부분 여기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바닥까지 딱 내려오는 이 히든 케이블이 가능해요. 그래서 책상 뒤쪽으로 그 파이프 안으로 모든 전선들을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케이블을 이제 정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책상 위에서 책상에다가 막 주변에다가 막 덕지덕지 붙이고 오히려 막 더 지저분해지고 그 안에서 막 선을 묶고 막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번 제품은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매우 신박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 타이까지 엄청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Z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가는 이 Z 형식. 그래서 이 책상 자체가 엄청 견고해요.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이제 파이프가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이제 그 케이블 숨길 수 있는 그 파이프까지 세 개까지 딱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튼튼합니다. 이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야겠죠?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갈게요. 네, 여기 아마 제가 카메라를 전체 비추는 쪽에서 이제 잘 보일 텐데, 네, 이 위에서 제가 이렇게 걸어 다녀도 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솔직히 여기에다가 컴퓨터를 올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무게가 솔직히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잘 먹어서 살도 계속 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만큼 튼튼한 책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이즈. 사이즈는 솔직히 제가 딱 좋아하는 사이즈예요. 1600에 800. 이게 왜 좋냐면 딱 결국은 책상 위에서 내가 뭔가를 만지려고 하면 팔을 쫙 뻗었을 때 물건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보통 1600이에요. 이것보다 이제 더 큰 게 제가 이제 리뷰 테이블로 1800짜리 쓰는데 저 물건을 끝에 있는 거 가지고 가려면 제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는데 1600은 딱 보시다시피 네, 딱 맞습니다. 그 다음에 800 같은 경우는 이 안쪽 팔을 뻗었을 때 딱 맞아 떨어지는 네, 그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컴퓨터들을 싹 배치를 하고 여기다 물건을 막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여유롭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이든지 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리 1600에 800입니다. 제닉스가 이거를 되게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높이는 735. 그냥 딱 봐도 이 높이 적당하죠. 전혀 불편함 없는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상 상판 마감은
매우 좋더라고요. 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뭐든지 잘 지워질 것 같은 그런 촉감. 거기에다가 네, 튼튼하다라는 게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런 상판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LPM, 그 LPM 마감 처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마감 처리를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 다시 제로라인 데스크의 메인 특징을 알아보기로 하죠. 책상 위에 어떤 선들이 올라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넓은 파이프 안에 다 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쪽 보시면 여기에 살짝 이렇게 홈이 있거든요. 여기 일자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위에서 이제 데스크를 세팅을 하고 그 선들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케이블 패스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마련해 둔 거예요. 엄청 신경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판의 정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마주하는 부분이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커브드 형식으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고 커브 디자인이라고 이제 부르더라고요. 내가 책상 안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360도를 꼭 감싸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서 내가 좀 더 몰입감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엄청 편합니다. 특히나 보통 책상에서 뭔가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정자세로 있기보다는 살짝 누워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커브드 이 라인이 엄청 편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왔다 갔다 거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흔들림이 없고 되게 견고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사용하시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바닥이 이제 고르지 못하거나 그러면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여기 바닥 보시면 여기 고무 헤드들이 이렇게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수평 조절 어시스트 나사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고르지 못한 환경에서도 이 책상을 견고하게 이제 지지시켜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매뉴얼을 따로 제공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부품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1,2,3,4 그 매뉴얼 이게 끝이에요. 그만큼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고 하시면 누구나 쉽게 이 데스크를 이제 조립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뭐 렌치까지 이렇게 다 포함해가지고 뭐 다 있어요. 그냥 부품들이. 그래서 부품이 없어가지고 막 조립을 못하는 상황?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는 거 가지고 바로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상 색상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화이트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리뷰를 하고 있는데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색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나는 조금 어두운 환경에서 방에 막 LED 깔고 그런 분위기를 선호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블랙 계통으로 이제 가져오시면 되고 저처럼 깔끔함을 좀 선호한다라고 하시면 화이트로 갖고 와서 꾸미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설명 드렸으면 솔직히 구입해야 될 것 같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가 25만 9천원에서 15만 9천원 거의 한 50% 할인해가지고 판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금액 가져오기 힘들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아래에 있는 영상 설명 공간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금액으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금액대로 또 언제 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담당자분이랑 이야기를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언제 팔지도 모르니까 링크 들어가서 뭐 상세 페이지 한번 가볍게 보시고 좀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은 구입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을 하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닉스 제로드 제로라인 1600 컴퓨터용 책상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